안녕하세요, 크리스입니다. 오늘은 밖이 아니죠? 오늘은 집에서 한번 영상을 촬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크리스가 뭘할 거냐면요. 지금 앞에 이 박스가 보이시죠? 이게 뭐냐면, 이게 버섯을 키우는 배지입니다. 버섯을 키우는 배지인데, 저희가 이게 지금 겨울이라 앞으로 버섯을 채취를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어떤 컨텐츠를 찍어야 될지 고민을 하다가 집에서 한번 직접 버섯을 한번 키워 보도록 하려고 준비해 봤습니다. 지금 이 키트 같은 경우는 미국에서도 판매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갖고 지금 이베이에서 한 20불 정도에 구매를 했고요. 지금 이 버섯은 표고버섯이에요. 표고버섯. 그럼 지금 한번 이 안에 내용물이 지금 어떻게 생겼는지 한번 뜯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오늘 배송을 받았고요. 이게 지금 안에 어떻게 생겼는지 뜯어보지 않았기 때문에 이번 안에 뭐 어떤 게 들어있는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안에는 이런 봉지 안에 지금 이 곰팡이처럼 버섯들이 안에 이렇게 종균이라고 해야 되나요? 종균들이 지금 이렇게 있어요. 이렇게 있고. 이 안에는 봉지가 하나 더 있습니다. 이런 구멍이 뚫린 봉지가 하나 더 있어요. 그리고 사용 설명서가 있습니다. 이렇게 사용 설명서가 있고, 그리고 이 안에는 지금 분무기가 하나 더 있습니다. 박스의 내용물은 이게 지금 다고요. 지금 보니까 이 안에 약간 뭐 이렇게 톱밥 같은 걸 잘게 부숴놓고, 그리고 이 안에 뭐 보리 같은 알갱이 같은 현미 같은 게 이런 게 섞여 있어요. 지금 섞여 있는데, 여기 지금 하얗게 곰팡이가 지금 펴져 있거든요. 지금 하얗게 곰팡이가 펴져 있는데, 이게 지금 안에 종균이 자라고 있는 거라고 합니다. 신기하죠? 이거는 표고버섯이고요. 이 표고버섯을 지금 설명서에 보면은 제가 인터넷상으로 설명서를 한번더 읽어봤었는데 지금 이걸 하고 한 7일에서 14일? 그러니까 1주에서 2주 정도면은 버섯이 여기서 나온다고 해요. 근데 지금 일단 이 키트를 처음 받았을 때는 물에 한번 이렇게 담가서 물기를 먹어줘야 된대요. 근데 인터넷에 보니까 이 봉지를 다 뜯어내고 하면은 이 안에 온 사방팔방에서 버섯이 나오기 때문에 그렇게 하면은 뭐 수확하기도 좀 힘들고 해서 저는 요 윗부분만 잘라서 버섯이 위에서만 이렇게 자라게끔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지금 버섯을 받으면 한번 물을 한번 적셔줘야 된대요. 그래갖고 지금 버섯에 한번 물을 적셔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런 플라스틱 컨테이너가 하나 필요하고요. 여기서 지금 이렇게 놓은 다음에 지금 일단은 한번 봉지를 다 벗겨서 끝까지 다 벗겨놓고 올려놓은 다음에 지금 생수인데 이 생수를 뿌려서 물로 한번 적셔 줄게요. 지금 생긴 거는 안에가 약간 그 시루떡? 시루떡 같은 거를 이렇게 뭉쳐놓은 것 같이 생겼어요. 약간 시루떡 같이 생겼는데 이 안에 지금 하얗게 종균들이 지금 퍼져 있거든요. 이게 지금 이 하얗게 퍼진 자리에서
버섯이 올라오는 것 같습니다. 지금 여기 자세히 보면은, 지금 여기 자세히 보면 하얗게 지금 올라와 있거든요. 이게 지금 버섯이 벌써부터 올라오려고 하는 것 같아요. 네, 이게 지금 위에서 찍은 영상인데요. 자세히 보면은 요게 이렇게 하얗게 지금 볼록볼록하게 올라오거든요. 여기서 지금 벌써 표고버섯이 씨가 자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생긴 거는 딱 시루떡 같은 거 뭉쳐놓은 것 같아요. 생긴 게. 일단은 물을 한번 적셔줘야 된다고 해서 제가 일단은 앞뒤로 한번 물을 적셔주도록 할게요. 이거는 차가운 물로 해야 된다고 해서 제가 지금 냉장고에 좀 넣었다가 좀 차갑게 한 다음에 지금 한번 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게 딱 스며드는 느낌은 아니고 위에서 약간 좀 겉돌아요. 이걸 요 안에다가 넣어야 되는 것 같은데요. 이게 지금 배지가 스며들고 하지는 않고 물이 지금 겉에서 돕니다. 일단은 물을 한번 적셔주라고 했으니까 설명서대로 한번 적셔는 줄게요. 이게 물이 전혀 흡수를 안 하는데. 아, 조금씩은 하네요. 조금씩 이제 담가놨던 부분이 물을 조금씩 먹고는 있습니다. 물 하나 더 부어줘야 될것 같아요. 네, 지금 물을 한번 부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생각외로 확 하고 물을 스며들게 빨아들일 것 같은데 이렇게 확 빨아들이진 않아요. 네, 일단은 지금 찬물에 버섯을 잘 적셔줬고요. 지금 이 컨테이너 위에 이렇게 올려놓을 건데 일단 저 같은 경우는 이렇게 넣으면은 온 사방팔방에서 버섯이 나온대요. 그래서 저는 그걸 원치 않아서 지금 이 봉지를 반은 다시 씌워줄 겁니다. 네, 봉지 반을 벌써 씌웠고요. 이 씌운 자리 위로 이 습기 텐트를 씌워줘야 된대요. 그래갖고 이 텐트를 한번 씌워주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은 완성됐고요. 일단 이거를 하루에 한두 차례 정도 이 스프레이를 이용을 해서 물기를 뿌려줘야 된대요. 그래서 지금 오늘은 이미 찬물로 물을 이렇게 적셔줬기 때문에 오늘은 안 해줘도 될것 같고 내일부터 이제 하루에 한두 번씩 물을 뿌려주면서 표고버섯이 나는지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버섯이 재배가 가능할지 한번 테스트를 해보는 거고요. 저의 최종적인 목표는 이 버섯 배지 있잖아요. 이 배지를 직접 만들어서 집에서 이 버섯 종균을 삽입한 다음에 배양을 시켜서 이 배지를 직접 만든 배지에서 버섯을 한번 채취해 보는 게 그게 최종 목적입니다. 일단은 테스트로 표고버섯을 온라인상으로 이렇게 구매를 해서 지금 테스트 영상을 한번 찍어 봤고요. 이게 지금 7일에서 14일 정도 후에 표고버섯이 이렇게 무럭무럭 왕성하게 자라면 그걸 성공의 계기로 바탕으로 삼아서 다음 영상은 한번 더 다른 버섯과 그리고 새로운 그런 직접 만든 배지를 이용을 해서 한번 도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